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ount if else와 sum if else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라는 건 숫자를 헤아리는 거죠.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else라는 것은 복수레게죠.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um if else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count if 먼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는 헤아린다 있죠. 그래서 count, count하고 조건이 if. 이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범위를 쭉 정한 다음에 콤마 경기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고교 똑같이 써야 되겠죠. 칼을 잡고 엔터 치면 경기고도 학생이 4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맞죠.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뭐라 하겠습니까? 3학년 학생을 찾는다겠죠. 3학년 학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if 다음에 뒤에다가 s를 쳐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S를 쳐주시고 뒤에 가서 가로 없애버리고 조건 하나 또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범위를 정해주시고 몇 학년? 3학년 됐으니까 그걸 닫고 이렇게 하면 두 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경기고등학교 2학년 점수 합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뭐죠? sum입니다. sum. 는 SUM 하고 범위 정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768점이야. 전체가 768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한다 하겠습니까? 경기고등학교를 2학년 학생을 점수 합계를 구한다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건이 경기고등학교이면서 또 학년이 2학년 했으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if가 되겠죠. if.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 놓고 바로 sum if s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개 조건이니까 하시고 일단 여기서 합계 구하는 거 맞았죠. 그러면 이 합계 구하는 걸 맞았으니까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될까요? 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찾아야 되겠죠. 범위 학교명 범위 정해주시고 콤마 찍고 어디를 경기고등학교를 경기 똑같이 해야 됩니다. 경기고등학교 만약에 다르게 치면 안 되겠죠. 경기고등학교 문자 이렇게 열어주고 하나의 조건을 만들었죠.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317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고등학교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점수가 317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2학년 학생을 또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콤마 치고 또 범위를 이렇게 정해 주시면 이렇게 범위 정해 주시고 콤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45점이 나왔죠. 자, 여기다가 뭐 명이냐 점수를 합할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 하기 쉽게 뭐 여기다 문자니까 문자를 연결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자와 문자를 연결하는 것이 end 표시가 있습니다. end 표시 이거 해주고 여기다가 뭘 땅땅 떨고 명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한글로 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문자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end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뭐라 해도 될까요? 앞이 들어갔네요. 여기다가 D다 갖다 놓게죠. 여기다가 문자 연결 표시하시고 쌍쌍표 쓰시고 점 하니까 점을 치시고 점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쉽죠? 영어로는 count if s와 sum if s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엑셀에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보내신 주소는 gmail입니다. gmail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안 보이나? 보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